어머! 아, 아니, 어색하네. 아, 귀여워. 나 혼자. 아련이. 자. 정말 많은 질문들이 여기서 몇 개라고 한 거지? 아 지가 좀 오는 거죠? 아 맞다. 아 되게 낯서네. 자 아 이걸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. 언니 오른손 네, 차고 있는 실버 팔찌는 혹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?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엄마가 제 둘째 동생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의미? 그냥 엄마가 만들어주신 의미인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그냥 이걸 계속 차고 있는 이유는 뭔가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요? 약간 뭔가 빼면 허전하고 되게 불안해지는 느낌이에요. 이제 계속 차고 있다 보니까. 그리고 다른 거 아 이것도 있네요. 박사 오문 띵고 일지도 제목을 영어로 표기한 이유가 있나요? 이유는 없습니다. 그냥 한글이랑 좀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한글로 일지도를 하면은 더 오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일지도가 뭐지? 더 일지도? 지도인가? 약간 막 이럴 것 같아서 그냥 뭔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기 위해 영어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. 그냥 멋내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질문이 되게 신박해요. 몬스타 눈화장 했을 때 화장솜 몇 개 썼어요? 신박하죠?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, 처음에 일단 두 개로 시작을 해요. 두 개로 치우고 그리고 다 안 지워져요, 그게. 한 6개 정도 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. 하나, 둘, 셋, 넷, 6개. 6개 쓰고, 그리고 워터로도 한번 했으니까, 8개. 왜냐면 여기에 이게 그냥 검은색 한 게 아니라, 약간 좀 빤딱이는 것도 막 붙고, 하고 뭐 하다 보니까, 그게 지우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 눈 하고 있다가, 대부분 눈부터 지우거든요? 좀 사람이 좀 눈이 줄어든 느낌?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리고 그게 제일 맞네요. 아 이것도 있다. 의상들 중에 언니 마음에 드는 것 전 이거요.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왜냐면 항상 수트를 많이 입다 보니까 그냥 수트보다는 이렇게 조금 나름의 멋을 낸 게 저는 좋긴 하더라고요. 그럼 그 질문, 제일 많은 질문. 무대를 보고 싶다. 무대를 해볼까요? 너무 조명이 하얘. 너무 빠지세요. 아. 아. 아.
와. 아, 잘생겼어. 아, 야.
그 사람은 안무가. 그러니까 어. 안무가의 머릿속? 이런 거거든요. 제가 이해하자면 그런 거죠. 그런 줄은 모르겠지만. 어, 너무 힘든데? 아, 귀여워. 아. 그리고 펜사 울렁증 극복법을 알려주세요. 두근두근. 울렁증? 제가 말 시키면 별로 울렁거리지 않지 않나요? 그런 거예요? 왜냐면 약간 팬들이 그 떨리는 게 보여서 제가 말을 시키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 한마디도 못하고 가면 뭔가 팬분들이 아쉬울까봐. 그래서 먼저 뭐 밥은 먹었냐,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가정에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? 네! 그런 이유예요? 제가 말이 많은 이유는 써보셨어요? 아, 그렇죠?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별명 1번 햄찌 2번 뺨 3번 별요미 4번 별이공주님 5번 기타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왜 여기 포도는 없지? 아~ 왜 여기 포도는 난 제일 싫은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? 야 알지? 안 해 근데 뺨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? 네, 네. 아, 왜? 귀여워서 대부분 나를 좋아하면 귀여워서 좋아하진 않잖아요. 아~ 나 이유를 모르겠네? 누구야? 귀엽기보단 이 술로 해본 분들 그게 저예요 여러분. 그 뺨긴 친구는 약간 좀 싫어해 내가. 아까 여기에 두 개가 있던데요. 아우. 야우. 양손으로. 이거 저 궁금한데 이거를 제작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? 아니요. 그럼요? 만들어요. 직접? 이걸 어떻게 직접 만들지? 아, 만들어서 파일을 넘겨요. 아 그럼 거기서 제작을 해.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, 저는. 내가 똑똑하지 않는 이상 아이디어가 저는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? 이건 약간 화를 내네. 이건 약간 화를 내. 약간 이런 느낌? 어, 이거 약간 이거 들고 올 때가 힘들었겠다. 그럼 너 어딜 가든 이걸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? 들어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. 솔로를 하면 좋은 점이 일단 아침에 일찍 네 명이니까 예를 들어 뭐 9시에 시작을 한대 그러면 한 저는 6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명이니까 근데 지금은 8시 이렇게 와도 돼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건 너무 좋은데 안 좋은 점은 무대가 너무 크다는 점. 아~ 아무래도 댄서분들이 여덟 분이 계시지만 그 빈자리는 채울 수 없는 것 같아요. 제가. 그래서 멤버들이 진짜 중요? 제가 느꼈을 때 이번 활동을 계기로 솔로는 재밌긴 한데 혼자 노래를 다 부르기엔 아, 좀 고민이 되는구나. 그러면 이게 춤도 막 강렬한데 노래도 막 쉬지 않고 하니까 약간 내가 나를 조였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진짜 멤버들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. 자 그리고 아까 이걸 주셨더라고요. 귀여워.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? 만드신 건가?
손이나 붙이거든요. 저랑 취향이 정반대시네요. 자, 찍으셨죠, 이제? 이제 뺏어주죠. 이제 나도 뺏어주죠. 자, 다음은 또 뭐가 있나? 진짜? 자, 아쉬워. 아, 오늘 좀 많이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데 약간 팬분들이 이런 취향이시구나. 아 이건 뭐? 이건 약간 그거다. 그 어두운 아이. 어. 어머. 어머. 됐습니까? 오케이. 됐습니다. 자, 이제 어려운 취향이 남았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기획은 하나예요. 아~ 나랑 취향이 안 맞아.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예요. 아~ 오. 아~ 자, 하나, 나는 하나 드립니다. 아~ 뭐? 자, 소리로 이쪽 1번이에요. 자, 1번. 오케이, 2번. 진짜 아빠인데? 자, 3번. 뭐야? 4번. 아닌가 본데? 자, 5번. 자, 없어요. 아니, 얘가 싫다고. 약간 머리를. 아니, 얘가 싫다고. 이 친구예요? 네! 5초 드려요. 어, 야. 이 친구들이 제일 어려웠던 친구들이에요. 그리고 아이고 이 친구 아 이거 좋은 게 분위기가 또 해볼게요.
네.
드라이. 어릴 때 이렇게 말하대. 어우 누구야? 어우는 슬픈 뜻인 것 같은데. 본받기에 저는 그렇게 태어난 걸요. 어디가 아, 하실 수 없을 거예요. 자. 아, 별님도 이번에 앨범 샀어요? 몇 장? 근데 저는 앨범을 안 샀어요. 왜냐면 제가 사면 다 못 살걸요? 내가 봤을 때 내가 샀으면 찢었다. 이번에 초동 얘기 들었어요. 내가 샀으면 내가 5만 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아. 일단 내가 사고 보는 거지, 일단. 근데 이번에 진짜 초동이 찢었던데. 첫날 초동이 아주 약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넷 중에 처음으로 솔로를 또 앨범을 내잖아요. 이렇게 앨범이 있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또 마마무가 아닌 또 솔로는 또 다르니까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다들 너무 놀랬다고 대표님도 또 저희 회사분들도 다 연락이 오시더라고요. 역시 역시 문별이다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콘서트도 그렇고 좀 더 콘서트도 이제 3일로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. 저의 생각인데 콘서트가 3일이잖아요. 왜냐면 3일만 하면 다들 아쉬울 수도 있어요. 그쵸? 네. 모든 부부들 있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제가 볼 땐 3일이 대박이 나야 제가 저도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왜 이렇게 텅텅 비어있어? 그러면 저 앵콜 콘서트도 하고 싶은데 이럴 수 없잖아요. 이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든든한 힘이 필요합니다. 자, 오시면은 근데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모모들이랑 이번에 같이 방송을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너무 아쉬워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콘서트에서 갈아 넣을까 봐요. 하고 싶었던 거 하고 또 모모들이 좋아하는 것도 하고 또 마마무에서 또 못 보여드렸던 것도 하고 또 지금 되게 또 재미난 계획들을 많이 짜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. 네. 텅 빈 공연장이 되지. 그럴 수 있지. 텅 비면 어떡해. 확실해요? 네. 여기 계신 분들 다 약속하고 가셔야 돼요. 네. 근데 진짜 콘서트 재밌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그냥 이 글 그대로 읽는 거예요. 갭 차이 오지는 것 같아요. 갭 차이 가득한 포즈 부탁드립니다. 갭 차이가 오지나요? 네. 갭 차이. 일단 이거죠. 딱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. 나 좋아하는 스타일은 갭차이 오지는 것 같아요? 네! 전 이 글 그대로 읽은 거예요? 아셨죠 여러분? 깜빡이시네. 안무 외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? 이번에 안무가 되게 늦게 나왔어요. 그래서 뮤직비디오 찍기 전까지 총 안무를 짜는데 제가 짜진 않았지만 3일 걸렸고 그 다음에 설날이 또 껴가지고 3일 연습했나? 와 천재다. 3일. 그래서 저는 천재네. 내가 잘못된 길을 택했나 할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. 그것도 좋아하는 춤의 장르긴 하지만
또 제가 안 해본 막 장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안무를 너무 잘 짜주셔서 너무 감사하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아 그래 이거 마지막 질문하면 되겠다. 응원법 열심히 연습했는데 다 같이 응원법 하게. 근데 나 팔씨도 우리 다 같이 응원법이나 한번 연습해 볼까요? 좋아요. 저 외웠어요? 네. 아 진짜? 외웠다고요? 난 못 외웠는데? 나 이것도 응원법에 넣어달라고 할 거예요. 저 응원법에 좀 넣어주시겠어요? 이거. 이것도. 아, 그럼 완전 찰것 같아요, 진짜. 완전 콘서트장도. 저는 약간 사운드가 빵빵하게 좋아하기 때문에. 자, 응원법 해볼까요? 네. 자. 다 외웠겠죠? 갑자기 가사 보라는데요?
나 오늘 듣고 갈 거야. 저 나 오늘 듣고 갈 거고 제가 들어드릴게요. 저희 가사에 꼭 그 부분 넣어주셔야 돼요. 저한테 오늘 보내주셔야 돼요. 컨펌 해드릴 거예요. 그래야 컨펌이 된다. 자, 여러분 지금 몇 시죠? 6시. 6시. 6시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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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있거든. 아~ 8시 25분이거든. 6시. 잠깐만. 6시. 살짝 잠시만요. 스밍을 좀 켜놓을게요. 나름 자 이제 8시 반이니까 저 또 내일 새벽이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을 위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. 가야 된다고 내일을 위해 아 참 내일도 인기가요 꼭 봐주시고 내일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저는 오늘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. 오늘 음악 중심에 갔는데 딱 대기실 들어가자마자 선물이랑 음악 중심에서 그 오늘 사진 보셨어요? 네. 그걸 준비해 주신 거예요. 근데 그걸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. 아니 되게 저도 마망으로 7년을 하면서 처음 받아보긴 했는데 어 진짜 홍삼이랑 고려 근데 그 거기 거기 음료수 그거랑 다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. 그런데 오늘 산업을 하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무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에 들어요. 포인트들을 다 잡아주셨잖아요. 그래서 되게 좋았던 무대인데 내일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내일은 기다리시던 분이 나오실 수 있어요. 또 그분의 모습으로 방송에서 보게 될 겁니다. 자, 여러분 식사하시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잘 가고 잘 씻고 잘 자고 아시겠죠? 네. 잘 있어요, 여러분. 갈게요. 안녕. 안녕.